지방대 의대랑 연세대 혹은 고려대 혹은 서울대랑 붙으면은 솔직히 고민이 돼요. 간지가 나거든. 멋있잖아. 그 연장 딱 있고 과장 딱 있고 내려가봐 사실상 금유한양이지. 다들 극진히 모신단 말이죠. 근데 지방대 의대는 사실 잘 몰라요. 보통 연세대로 가면은 아 연세대단입니다 이러면 오 이런단 말이죠. 지방대는 지방대 의대라고 말 잘 안 해요. 왜냐면 좀 그래 보이거든 사람이. 우리 학기를 말해요. 어디 됩니다 이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아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래도 아 무슨 과지 물어봐도 될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물어봐.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물어보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또 물어봐주기 바라고 물어봐줘. 의대라고 말할 기회를 줘. 의대라고 말할 기회를 줘. 뭔 개. 그래서 이 사람은 눈빛만 보내요. 존나 못했네 이렇게만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말할 때마다 좀 명문대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제 성격상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의대 온 게 다행이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예나 지금이나 어떤 수험생들이든 간에 이런 고민상사 할 거예요. 난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 난 이렇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같이 자습을 하고 있는데 야 나중에 우리 공대랑 자연과학대 가도 취업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도 약간 막연하잖아요 사실. 잘 받으면 좋은 데 같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공대를 가더라도 학점을 못 받으면 또 공대에서 또 나중에 기업 시험 못 보면은 내가 이제 취업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들 됐는데 새끼고 내 스스로 봤더니 원래 노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쉴 때는 거의 뭐 애들이 막 군닥터야 나 귀에서 피다 이 새끼 딱 스스로 각을 세보니까 말도 많아 노는 것도 좋아해 근데 대학을 명문대로 간다? 이러면 나는 거의 학점이 내가 봤을 때는 바닥을 길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예과 1, 2학년 때는 충분히 놀고 많이 놀고 본과 때도 놀다가 한번 유급당할 뻔하고 명문대 공대랑 의대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의대를 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명문대 공대는 나중에 학점을 메꿔야 돼요. 솔직히 명문대 공대 가서 1학년 때만 놀고 2, 3, 4학년 때 머리 진짜 빠지게 공부하거든요. 근데 의대요 어떻습니까? 1, 2학년 때 놀고 본과 때 공부하고 그러면 돼요. 이제 비슷하게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는 걱정 좀 덜 하긴 하죠. 왜냐면은 하다못해 군대로 도망가도 월급이 나오니 아니면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이제 주 88시간 정도 근무하는 아주 그냥 개빡치는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되는 명문 공대 나와도 취업은 되죠. 취업이 안 될까 뭐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그 불안감이 싫으신 분들은 의대가 낫고 그래도 연잠, 과잠, 서울대 잠바 쫙 입고 어? 신촌, 허리 쫙 배회하고 이럴 거면은 명문대가 나아. 미팅 많이 하실 분들은 공대를 가고 스카이 공대. 미팅 말고 친구들이랑 롤을 많이 하고 싶다. 롤에 미친놈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예과 의대로 오세요. 뭔 개소! 내 미래를 내가 결정지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꼈어요. 수험생들 마찬가지겠지만 내 점수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의대를 가게 되면 입학과 동시에 이제 그 개 같은 공부량만 넘어가면은 의사가 되니까 이 의사가 되기만 하면은 솔직히 미래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 정해지는 순간 나중에 내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 6년 과정의 공부량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6년이 이렇게 긴지도 몰랐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명문대 스카이를 가시고 자부심은 잘 모르겠고 마음 놓고 놀고 싶다 그러면 의대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음 놓고 놀았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가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